진짜 해요. 아니요, 같이 해요. 못할 것 같아, 이거 안 되겠어. 아주 미쳐. 안녕하세요, 엘코퍼레이션의 엘리니입니다. 오늘부터 처음으로 저를 엘린이라고 소개를 해드려보았는데요. 엘코퍼레이션의 애칭으로 엘린이라는 이름을 지어보았어요. 그 이유는 어린이처럼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걸 참지 못해서 다양하고 재밌는 실험을 통해서 3D 프린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해시켜드리려고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. 오늘은 저도 궁금했고 많은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. 제 앞에는 이런 멋있는 상이 있는데요. 이 출력물은 FFF3D 프린터로 뽑은 출력물들입니다. 먼저 필라멘트를 좀 소개해드리면 네덜란드에서 제조한 칼라펩이라는 필라멘트입니다. 다른 시중에 있는 필라멘트들보다 좀 더 고가의 필라멘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대신에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제품이나 완제품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그 퀄리티는 우수합니다. 우수한 퀄리티 중에 하나는 낮은 공차율을 자랑해서 정확하고 세밀한 출력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좀 다른 필라멘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 파스텔 톤이라던가 좀 쨍한 비비드한 컬러 같은 색상도 컬러팩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.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소재가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스페셜 필라멘트입니다. 먼저 브론즈 느낌을 나게끔, 진짜 청동의 느낌을 나게끔 뽑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3D 프린터에서 청동 느낌이 막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제가 갖고 나온 것처럼 그냥 이런 똑같은 필라멘트 색상 같은 느낌이에요. 근데 여기에 사포질을 엄청 열심히 해서 광택을 내야만 청동의 느낌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몇 번이나 사포질을 해야 진짜 찐 청동이 나올 것인가, 그것을 제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. 청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해보겠습니다. 청동은 굉장히 생각보다 잘 가린대요. 그래서 줄리아라고 하더라고요. 손바닥이 엄청 뜨거워지고 있어요. 이 사포마다 느낌이 다 다르게 나오네요. 근데 막 무작정 이렇게 열심히 가는 게 맞겠죠? 여러분들, 이 스페셜 필라멘트를 사용하실 때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스페셜 필라멘트를 사용하시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. 왜냐하면 보통 0.4노즐을 사용하시죠. 0.4노즐의 스페셜 필라멘트를 출력하게 되면 우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타가지고 노즐이 막힘 현상이 좀 일어나고요. 그래서 보통 클라펫 홈페이지에서도 0.4를 쓸 수는 있으나 0.6 혹은 0.8 노즐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. 노즐 온도는 195도에서 220도 사이를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각 3D 프린터마다 온도를 조절하는 건 좀 달라서 이건 계속 출력해 보시면서 그 프린터에 적합한 이 소재의 온도를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일단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해요. 못할 것 같아, 이거. 안 되겠어. 아, 진짜.